비전 랜드. 영원한 집, 천국에 대해서 활동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이에요. 제일부터 소개할게요. 네. 우선은 접시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초콜릿. 맛있겠다. 초콜릿. 그리고 쟁반이랑 젓가락, 숟가락. 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라라라라라. 가지면서 과자집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면서 생각하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 과자를 과자집을 두 개를 만들 건데요.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한번 팀을 이루어서 만들어 볼게요.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과자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될까요? 바닥은 전 이걸로 하고 싶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이 초코 크림으로 과자가 서로 붙을 수 있도록 잘 발라줘야 돼요. 시멘트군요. 네, 그렇죠. 저희는 요 네모난 과자로 바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과자에 크림을 발라가지고 집에 나이프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아주 쉽죠. 저희는 이걸로 집에 반석이 되는 바닥을 만들 겁니다. 저 이거 어때요? 우리는 바닥을 포기하죠? 내가 아까 말한 게 그거예요. 벽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는 사실 이거 기둥 쓰고 싶어요. 저도. 저 아이디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벽이 되는 건 어때요? 문을 만들어. 죄송해요. 저희도 벽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키로 벽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오케이. 우와. 우리도 이만큼 만들었어요. 우와, 와, 대박. 거기 되게 특이하고 예뻐요. 우리 노래나 부를까요? 좋아요. 시작. 명희야, 잠깐 기다려. 명희야. 어떻게 해? 순서로 명희야, 순서로.
저기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포기하시죠. 안 돼, 조금만. 아니야, 그렇게 금방 포기하면 안 돼. 인생은 그렇게 금방 포기하는 거 아니야. 오, 됐어, 됐어. 됐다, 됐다. 이러고 지붕 쌓으면 돼. 그냥 그렇게 해도 돼. 괜찮아. 하나, 여기 얹고. 과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